백악기 후기 남아메리카. 형, 형은 할 수 있어. 둘째야, 준비됐지? 우리는 백악기 후기 남아메리카 최강의 육식공룡 카르노타우루스. 얍! 눈 위에 달린 뿔이 황소를 닮아서 우리의 이름도 고기를 먹는 황소! 하지만 황소보다 훨씬 크고 강해! 얍! 얍! 으! 턱은 약해도 이빨은 날카롭지! 못해, 못해, 나 못해. 형! 미안해. 대장한텐 비밀로 해주라. 오빠는 무게가 2톤이나 되면서 왜 그렇게 겁이 많아? 황소 네 마리랑 무게가 똑같잖아. 깜짝이야. 난 사냥이 무서워. 형은 할 수 있어. 엄마 대신 우릴 지켜줘야지. 엄마. 자, 한번 연습해봐. 그냥 뿔로 쾅 하고 박아. 아파. 너무 아파. 제군들 차렷. 북쪽엔 티라노가 있지만 남쪽엔 우리 카르노타우루스가 있다. 막내, 앞으로! 길이 9m. 이제 어른이 다 됐구나. 우리는 앞다리가 매우 짧지만 튼튼하고 강한 뒷다리가 있다. 그리고 뿔! 뿔은 우리의 무기다! 며칠 전 우리의 동료가 지가노토사우루스에게 처참하게 공격당했다. 에이, 무서워. 형, 또 왜 그래? 첫째, 앞으로! 자네는 강한 육식 공룡이야. 그 뿔이 자네를 지켜줄 것에. 알았나, 제군? 네, 대장. 자, 이제 사냥을 갈 시간이다. 이건 모두 공격 태세. 무서워. 물 장전. 공격. 막내야! 이 녀석들 끈질기군. 도와줘야 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다리야, 제발 움직여라. 응? 둘째야! 아이! 내 동생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말랬지! 어디 두고 보자! 오빠! 형, 진짜 멋졌어! 제군, 드디어 진짜 카르노타우루스가 됐구나! 이젠 숨지 않을게요! 자, 그럼 진짜...
혼자 사냥을 떠나볼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우리는 독일을 먹는 황소! 뿌리 무기! 카르노타우루스!